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의사들을 상대로는 뭐 수십 차례 강의를 많이 했지만 일반인들을 상대로는 게 많이 안 해봤는데 굉장히 의학 강좌가 이 상당히 딱딱하고 좀 재미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제가 척추 건강 및 근육계 골프 손상 예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가 건강하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도 골프 많이 하시잖아요. 골프도 즐겁게 운동을 하시면서 손상을 적게 받아야 100세까지 건강하게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뭐 저희 조상 대대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태어났었고 여기서 이제 쭉 살았는데 이제 잠깐 제가 태어나기는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군인 시절 때 그래서 태어났고 그 외에는 거의 우리 전라북도에서 학교를 대학 때만 잠깐 빼고는 살았는데 제가 이제 83년도에 이제 그 의대를 들어갔고 그대로 이제 졸업해서 94년도에 이제 원광대 이제 교수로 좀 잠깐 근무하다가 이제 94년도에 우리 전주에 이제 전주 고려병원을 개업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지역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은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의사를 가졌는데 그 계기는 사실은 이제 저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는 꿈이 군인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아버님이 군인이셨고 또 어렸을 때 그 부대 내 근처에서 많이 살았고 또 제가 이제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이제 할머님 전주에 사시는데 할머님 손에 이제 맡겨졌는데 그래서 할머님 밑에서 이제 학교를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시절에 할머님을 보면은 맨날 1년 내내 문고리만 보고 우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슬피 우시나 몰랐었는데 제가 이제 5-6학년 때쯤 약간 철 무렵에 들어보니 할머님이 이제 사남이녀 자손을 뒀는데 자식을 뒀는데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사위 하나가 전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그 제사 때가 되면 앞뒤로 한 달씩은 아마 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철이 들을 때 우리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어린 마음에 나는 꼭 커서 군인이 돼가지고 우리 할머님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1차 이제 합격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3차 마지막 가입교에서 훈련을 받으러 할머님한테 인사를 갔는데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때까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우리 할머님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아버님 위에 형님도 계시는데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장손이 됐어요. 근데 자식들이 그렇게 전쟁되어 다 죽다 보니까 군대만 가면 남자들은 다 죽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가 이제 장손인데 이제 또 장손도 군대 간다고 군인이 된다 그러니까 잃을까 봐서 내 죽기 전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군대를 못 간다고 막무가내 우시면서 말리셨어요. 그래서 뭐 시금을 전폐하고 그러시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던 중에 제 아버님이 의사가 되면 전쟁터에서도 절대 안 죽더라.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그래서 의대를 가거라. 그래서 강제로 끌려가지고 원서를 아버님이 쓰시고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부모님한테 한번 노를 한번 안 하고 컸었거든요. 그래서 또 따라서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또 합격을 해서 그냥 의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참 막상 의대를 들어가서 또 한 2년을 액과 1년을 다니면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방황을 하면서 다녔어요. 또 그대를 다니는 와중에 또 육사를 본래 시험을 봤습니다. 미련 때문에. 근데 또 합격하고도 또 못 갔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던 중에 제가 아마 예과 2학년 겨울방학 때쯤 되는데 이제 지인의 소개로 어느 한 여학생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피아노 반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니 누군지 알고 박수 치세요. 이제 그게 사실 제가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했던 제 집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고 액과 1년 때나 방어수에 공부도 못했고 겨우 유급을 면해서 올라가는 정도였는데 본과 1학년 이제 마음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여간 그때부터는 또 집사람한테 나중에 잘 해주려면 열심히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의대 다니면서는 꼭 하여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훌륭한 의대 교수가 되자고 이제 마음을 먹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청소년기 때는 군인이 꿈이었는데 그걸 못 이루었고 또 그래서 제 2의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학교 때 성적이 우수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인턴 때도 이제 1등으로 제가 인턴 수를 마치고 그래서 교수 요원으로 이제 저는 또 제가 교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형외과에서 이제 딱 교수 요원으로 보였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박사학위가 1년이 남아서 그 1년을 마쳐야만 이제 교수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을 어디 가서 보내고 와야 되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정형외과 막 전문의가 되면 한 막 몇십 군데서 데려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걸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원광대학교 대학이 막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저기 저 전남대학교에서 이제 그 미세척 수술을 하시던 김상수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원불교 신자신데 이제 원광대 의대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절단되고 그러면 전부 이제 그쪽으로 모였거든요. 환자가 여기 전북대뿐만 아니라 광주, 대구, 뭐 부산 다 그랬을 텐데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제 미세술을 배워서 광주에서 이제 미세술 전문으로 한번 활동해보자 하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수화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미세술을 배우게 됐고 근데 이제 1년간은 제가 무엇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갔는데 이 미세술은 이래 어려워가지고 한 1년은 배워야 수술을 자격을 주고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낮에는 그분 수술 따르더라고 밤에는 쥐를 키워서 그 다리 쥐다리를 끊었다 붙였다는 그 미세 수술 연습실이 있는데 새벽 3시 4시까지 거기 혼자 앉아서 연습하고 낮에는 그분 수술들 하고 그런 시절을 계속 서너 달 보내고 있었던 중에 그분이 일본 학회에서 초청이 돼가지고 일본을 3박 4일 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도 전국에서 그런 환자들이 계속 오는데 이제 그분이 없으면 다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절단할 거 그분이 없어도 제가 한번 이때 해보자 해가지고 술방에 다 데려가서 3박 4일 동안 수술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명 넘게 수술을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 그분들이 그 절단하는 술방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 갔다 와서 같이 회진을 하는데 못 보던 환자들이 줄줄이 늘으니까 이거 뭔 일이냐. 야, 이거 너 이제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술을 잘했어. 내 모든 걸 너한테 전수해 줄 테니까 또 여기서 나하고 평생 교수로 있자 하고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졸지에 이제 원광대 교수를 발령을 받고 정식 교수로 근무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국의 환자들이 굉장히 그때만 해도 작두 낫을 많이 사용할 때라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환자들이 거의 절단하는 상태로 살게 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대여섯 번째 우리나라 접합 수술을 전문하는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제 별명이 이제 절단사에서 접합사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아까 혹시 이런 환자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됐었는데 일단 절단지를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가지고 그걸 약간 젖은 거즈로 담아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밀봉을 시켜서 이게 이제 따뜻하면 부식이 빨리 되니까 그 아이스박스나 얼음주머니에 이렇게 넣는다. 특히 약간 밀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물이 들어가면 그 조직이 부풀어져가지고 접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6시간 이내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6시간이 지나면 이미 이제 그 괴사가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접합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미술을 안 하고 젊은 친구들이 안 하고 의사들이 안 하려는 기피하는 이유가 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6시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대기를 해야 되고 1년 내내 또 이술한 사람은 집에 갔다가도 거의 80-90%가 밤에 불려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원가대에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미세 전문의 수술을 열심히 했었는데 갑자기 또 제가 이제 사표를 내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제가 2년 지나는 때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이 이미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이제 전주 시내 모 학교의 교장으로 계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뭐 심장이 망가졌는데 검사를 뭐 우리나라에서 내놓은 심장 전문의한테 다 모시고 가도 아 도저히 이건 회복이 못 된다.
그래서 방법은 뭐 없습니까? 이 심장 이술밖에 없다. 이식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술을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만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연락을 해서 그 수술을 전문하는 의사하고 이제 연락이 돼서 수술을 일단 거기서 해주겠다. 근데 수술을 하려면 와서 6개월을 대기해야 된다. 여러 가지 조사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또 국내 환자 먼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간은 최소한 와서 병원에 있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제 아버님 연세가 이제 61 막 이제 회갑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로서는 제가 이제 막 의사가 돼서 어떻게 보면 좀 돈도 벌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효도 좀 하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되니까 제 앞날이 다 그냥 안 보이더라고요. 다 무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아버님을 한번 살려보자는 것이 그때는 저희 절대적인 그 저희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보고 미국에 가서 수술을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수술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또 막상 미국에서 갔다가 한 3개월 지나니까 도저히 이제 못 기다리는 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그래서 병원에서도 아예 포기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냥 다시 술을 못하고 한국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와서 한 달, 야,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 이제 계시면서. 근데 저거 손잡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심장병 타고 오면서 제 가슴이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하고 제가 아버님한테 많은 덕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버님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굉장히 뭉클합니다. 근데 또 아버님이 그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내가 없거든. 이제 네가 장남이 그러니까 전주에 개업해서 어머니 모시고 잘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수로 평생 있고 싶은 것이 꿈이었는데, 근데 또 그래서 아버님 유언 따라 그래서 못하고 교수를 계속 못하고 이제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94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개업을 하면서 제가 마음 다짐한 게 있습니다. 대학 교수는 일단 그만두더라도 개업을 하면 대학에서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개업에 있더라도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자. 그래서 의사는 제 신조가 의학 연구와 공부를 지속으로 하지 않는 것은 환자에 대한 최대의 죄악이다. 그게 이제 저의 신조였고 또 지금까지 신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저의 신조 의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개업해 보니까 제가 아까 그때 말해도 미세 이 접합소 환자만 주로 많이 봤는데 척추 환자, 관절 환자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잘 제대로 알아야 환자를 치료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척추 수술 분야에 전 세계에서 유명하신 분들한테 전부 이제 연수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군데 제가 연수를 다니게 됐고, 근데 이제 제 운명을 또 다시 바꾸게 된 것이 이때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의 이 닥터 캠빈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미세 척추 수술을 막 시작할 때 90년 초부터 제가 이제 94년도에 미국 학회를 가서 미국 정형외과 학회는 전 세계에서 모입니다. 한 2만 명이 모이게 되는데 이런 세미나실이 한 200개 정도가 열립니다. 근데 그중에 조그만 방에 하나 누가 이상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분이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혀 듣지도 못한 척추술을 하는데 안 째고 내시경으로 수술한다. 그걸 지금 자기가 이제 좀 해봤는데 좋다는 것을 막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에 한 3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잠깐 그걸 듣고 돌아와서 앞으로 저것이 상당히 각광을 받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그분한테 편지를 보내서 나도 그걸 좀 배우고 싶으니까 갖게 달라. 그래서 94년도에 이분한테 가서 그 수술을 점수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펜실베니아 척추 이 골다공증이 또 척추에 제일 먼저 오기 때문에 골다공증하고 척추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척추센터에서 항상 그 골다공증센터를 또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일하게 두 개밖에 없는 골다공증센터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연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골다공증 오기 전에 이미 다 돌아가셔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아직 그때 생각을 못할 때였는데 하여간 일단 배우고 보자 하고 배우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이제 미세 척수술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발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97년도에 척정형외과에서 야, 이 학회를 따로 만들어서 한번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정형외과는 최초로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창립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국제 학회에서도 계속 발표 논문 발표하고 강의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러 중에 제가 개업 이후로 또 최초로
최우수 논문상도 두 차례나 이게 수상을 하게 됐고요. 회장이 된 후로는 국내 학회 이제 좌장으로 계속 불려다니면서 초청도 하게 됐고, 얼마 전에 미국 학회를 갔는데 이 닥터 마지막 사진에 저 앤토니 영이라고 중국계 미국인인데, 제가 캠빈한테 연수를 갔는데 그때 문화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 학회 회장이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반갑게 만나서 기념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많은 열띤 토론, 학회에서는 이제 박근호 원장이 안 오면 학회가 성립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불려다니면서 이렇게 학회를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에는 우리나라 이제 젊은 그 척추 의사들을 서울에 이렇게 가톨릭과 대해서 항상 하는데 모아가지고 이제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가르치는 미사 카다바 옥시베라는 수술을 지금 20년 동안 제가 책임자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이 이제 국제 척수혈퇴로 이제 지정도 받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 저희 병원이 전주 시골에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 뭐 전 세계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연수를 많이 저희 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와서 연수를 하고 있고, 서울대 이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척추를 지금은 전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척추 질환 중에 좀 흔한 네 가지만 좀 간단히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천추 염좌라고 그러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담이라고 그러죠. 담 절렸다. 이제 그것은 이제 이 허리 척추를 싸고 있는 그 인대 근육이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오는 통증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그 인간이 한 80%가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한답니다. 이 염좌는 제일 흔하고 제일 많은 건데, 대개 이게 담이 오면은 그냥 꼼짝도 움직이를 못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병원에 오세요. 근데 이것은 보통 이제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안 좋은 자세로 일을 하고 뭐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하를 많이 받는 직업, 또 근육 평상시 운동을 안 해가지고 허리 근육이 약화된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오게 되는데, 이제 뭐 처음에는 심한 통증 때문에 꼼짝도 못 하고 그냥 앰뷸런스 실려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 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래서 대개 이제 이것은 한 24시간 동안 좀 안정하고 정심하면 좀 진통 소염제 먹으면서 기다리면은 대부분이 좀 좋아집니다. 아무리 오래 간다 해도 이건 2주를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않고 좀 안정을 이루면 대개 염좌는 처음에 꼼짝도 못했던 것이 저절로 한 일주일 되면 다 거의 풀리게 됩니다. 만약에 허리가 아팠는데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 그러면 뭔가 기질적인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디스크나 뭐나 다른 게 생기기 때문에 2주가 지났는데도 통증이 안 가더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꼭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추염좌는 이걸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방법으로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일 좋은 건 운동, 허리 근육 강화 운동,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이제 수영인데, 수영이나 걷기, 달리기 이런 운동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이 찌거나, 또 담배를 피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유전성이 적기 때문에 좀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골다공증. 여러분들 요즘에 골다공증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뭐 요즘에 환자 오시는 분들이 그전에는 60 넘은 분들이 환자 오면 우리들이 노인 환자분 오셨네 하고 병원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60대들 오면은 아주 젊습니다. 뭐 청년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80세, 90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한 반 이상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 정도로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노출돼서 여생을 지내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셔서 이제 은퇴하고 좀 행복하게 사시려고 그러는데 이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골다공증이. 그래서 요즘에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의료계에서도 그렇고 제약계에서도 최고의 목표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약이 골다공증 약이에요. 왜? 이분은 이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는 치료하고 안 하고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면 다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되고, 또 60이 넘어서 그 사는 기간들이 30년 막 40년 길어지다 보니까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려면 이 뼈에 먼저 생리를 좀 아셔야 돼요. 잠깐 얘기했습니다. 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매일 생성되고 성장되고 또 한쪽에는 흡수가 되고 이런 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뼈가 1년마다 우리 몸에 있는 한 10% 정도가 새로 완전히 교체돼요. 1년에 10% 교체되니까 10년이 되면은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뼈가 완전히 새로운 뼈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 성인 한 35세, 40세 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고 특히 여자들은 이제 50세 폐경이 되면은 급속도로 그 뼈의 그 흡수가 되면서 이제 뼈 강도가 질이 떨어지거든요. 약해지거든요. 그 이유는 여성분들은 이제 특히 그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있게 조절해주는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뼈에서 칼슘이 못 빠져나게 또 뼈를 생성하는 세포가 고라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세포를 자극을 해서 뼈를 계속 생성을 하게 해주는데 폐경이 되면 이 호르몬이 탁 중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속도로 골다공증이 그냥 한 10년에 걸쳐서 오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 생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없고 70세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그 골량이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저희들이 의문을 갖는 게 거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에 97, 8%는 여자보다 남자들한테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골다공증만큼은 여자한테 먼저 오고 남자한테 늦게 와요. 골다공증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뼈가 약해져서 밑에 있는 그림처럼 뼈가 수세미처럼 됩니다. 그래서 쉽게 깨져버리고 그래서 고생을 하는 이런 병이고요. 결국은 이게 생기는 게 뭐냐면 뼈가 흡수되는 없어지는 양이 새로 생성되는 양보다 많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흡수되는 걸 막거나 생성을 많이 되게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원인은 크게 이제 우리가 1차성과 2차성을 나누는데 이제 1차성 골다공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나이를 먹으면 모두 다 오는 게 골다공증이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 아까 남자들은 70세가 되면 그때부터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인성 골다공증이라고 그래요. 그런 노인성 골다공증과 여성분들이 폐경이 되면서 오는 폐경기성 골다공증. 이것은 생리적으로 어쩔 수 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게 이제 1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이라기보다는 우리 생리적인 현상이다. 다만 이제 2차성 골다공증은 여러 가지 질병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 질환, 내분비 질환이 있고 그다음에 약물,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게 골다공증을 촉진시키는 약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약물이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거든요. 이제 여성분 중이나 남성분 중에서는 이 그 성호르몬, 여자나 남자나 이 성호르몬이 뼈를 하여간 튼튼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성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게 내분비 질환인데 이제 그런 질병들 하고 아까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 우리가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그 효과는 많이 있는데 부작용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골다공증을 심하게 일으킨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2차적인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그 원인입니다. 거기에 이제 술, 그다음에 이제 담배, 그다음에 운동을 안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개 증상은 뭐 초기에는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요. 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만 좀 살다 보면 나이를 먹다 보면은 허리가 이제 뼈가 자꾸 이제 주저앉아요. 별 통증 없이 주저앉다가 확 굽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이 젊었을 때 입었던 치마가 나이 먹어서 입으려니까 다 길어요. 그 이유는 뭐냐? 키가 줄어져서 그래요. 척추뼈가 주저앉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아 이게 왜 이러지 하고 검사해보면 골다공증이다.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소한 외상에 뼈가 잘 부러집니다. 특히 이제 척추라든지 저희 손목, 대퇴골 이런데 골절이 잘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골절이 이제 그래서 우리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서는 기다가 네 발로 걷죠. 그러다가 이제 두 발로 서서 걷게 되고 또 나이 먹어서 허리가 아프면 지팡이 하나 짚고 세 발로 걷게 됩니다. 더 안 좋아지면 이제 네 발로 저렇게 걸어야 되는 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발로 왔다가 네 발로 가는 인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되지 않도록 아이가 끝까지 여러분이 두 발로 걷고 두 발로 화장실을 가고 두 발로 골프장을 다니면서 여성에 맞추시려면 척추 건강을 잘 지켜야 되고 골다공증을 특히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한 47% 정도가 현재 이 골다공증을 거의 환자에게 앓고 심한 상태를 앓고 있다고 그러고요. 검사는 이제 골밀도 뭐 병원에 가면 요즘에 골밀도 검사 여러분 한번 많이 했을 거예요. 요새 50세 넘어가면 루틴 기본으로 다 하라고 그러죠. 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검사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의사가 판단해서 어떤 2차적인 원인이 있을 때 하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골밀도 검사를 한 번쯤은 남자고 여자고 50, 60대가 되면 꼭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약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은 아까 뼈의 주성분은 칼슘이라고 그랬잖아요. 칼슘을 그래서 평상시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음식을 통해서 먹든 약을 통해서 먹든 보통 우리 성인들이 하루에 한 1000mg 정도 필요한 용량입니다. 이제 나이를 먹으면 더 많이 먹어야 돼요. 한 1200mg 정도 그 칼슘을 먹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을 우리가 먹어도 흡수가 돼서 뼈에 이게 침착이 되려면 비타민 D가 있어야 돼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비타민 D는 따로 먹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햇빛에 하루에 15분만 노출이 되면 우리 피부 밑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게 이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챙겨서 음식을 통해서든 약물을 통해서든 드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 뼈에는 자극을 안 주면 이 뼈 안에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뼈에 자극이 안 오면 내 주인님이 별로 운동도 안 하고 별로 안 쓰네. 그러면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골다공증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게 됐고 골다공증 약을 치료 개발하는 동의가 옛날에 그 달나라에 처음 우주선 아폴로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이상하게 그 우주선 달나라에 한번 일주 열흘 갔다 오면은 이제 그 우주인들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검사를 해보면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골다공증이 막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검사를 했더니 우리가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면 압박을 받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근데 이 중력 자체가 우리 뼈를 압박하고 있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밖으로 나가면 우주 밖으로 나가면 중력이었기 때문에 그 자극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잠깐 뭐 자극이 없는 건 괜찮은데 그 생활 내내 기간 동안에 자극이 아예 없어 버리니까 또 다리를 팔다리를 움직여도 저항이 없으니까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골다공증이 그 짧은 기간에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주인들 때문에 이 골다공증 약을 잘 개발하게 됐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뼈에 일정한 자극을 계속 줘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음식,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짠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여러분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이런 음식이 되게 이제 칼슘을 많이 배설을 시키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백질 보충제나 이게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칼슘이 장에서 흡수가 되는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들은 가급적 이런 걸 좀 피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치료 심할 때는 약물치료를 하는데 이제 대개 여성분들은 그전에 여성 호르몬을 많이 썼어요. 왜? 여성 호르몬이 골다공증을 예방 및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트로겐 약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많이 썼는데 갑자기 이 약을 쓰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유방암 자궁암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여성 호르몬이 너무 이제 폐경후에 과다 자극을 하니까 여성 그 생식기 기관에 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약을 이제 되게 안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또 개발된 것이 에스트로겐 호르몬 역할을 하지만 유방암 자궁암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수용체가 개발해서 그런 약을 쓰고 있고 여성분들이 그런 약을 쓸 때 특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골 흡수를 돕는 억제제고 또 비호르몬 약도 이제 개발이 돼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많이 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 요즘에. 그래서 또 뭐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6개월에 한 번 맞는 거. 요즘에 이제 1년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약이 개발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골 형성 촉진제라고 이제 아까 이제 뼈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직 골다공증 심하지 않는 사람은 흡수 억제제를 쓰면은 예방이 되기 때문에 좀 좋은데 이미 70, 80대 돼가지고 다 빠져나간 분들이 문제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뼈가 부러지면 노인분들이 뼈 부러지면 뼈 잘 안 붙잖아요. 그게 뭐냐면 골다공증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료하지 하는 것이 또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흡수가 많이 돼서 많이 빠져나간 사람은 생성을 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생선 촉진제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온 지가 한 6, 7년, 5, 6년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이 막 처음에 나올 때는 한 번 맞는데 몇백만 원씩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저렴해져가지고 20몇만 원밖에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맞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노인분들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해도 옛날에는 뼈가 안 붙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 뼈도 좀 잘 붙고 붙어가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촉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이런 식으로 예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추간판 탈출증하고 협착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병이 좀 비슷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디스크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테 같은 섬유윤이 있고 안에 물렁물렁한 젤리 같은 수액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섬유윤이 파열돼가지고 안에 있는 수액이 이게 터져나와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이게 이제 추간판 탈출증. 또 디스크 탈출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뒤에 탈출증은 빼버리고 디스크 하니까 디스크가 병명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디스크는 이 명칭이 디스크입니다. 근데 이제 협착증이라는 것은 아까 신경이 지나가는 이 관이 저렇게 좁아져가지고 신경이 압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신경이 좁아져 압박을 받는 병이지만 원인이 좀 틀립니다. 근데 증상은 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디스크는 그래서 이 디스크가 터져서 오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운동하다가 또 오기 때문에 젊은 사람, 뭐 중년, 노년 할 것 없이 다 생기는 것이 디스크 탈출증이에요. 근데 협착증은 물론 일차성으로 선천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신경, 척추관이 좁아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극히 드뭅니다. 아주 보기 드물고요.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원인은 그렇게 이제 디스크는 이제 젊은 나이, 협착증은 주로 이제 중년 이후에 이제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통증은 이제 대개 디스크나 협착증이 비슷합니다. 허리 통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이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니까 다리에 통증이 오는데 이제 협착증하고 디스크 차이점이 뭐냐면 디스크는 특별한 어느 신경이 하나 누르기 때문에 신경을 쭉 따라서 오는 방사통이 와요. 엉치부터 아파가지고 밑으로 가서 좌골 신경통이라고 그러고 협착증은 특징이 뭐냐면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통증이 없어요. 서 있거나 걸어가면 다리가 땡기고 저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성 파행증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증세도 있고 또 협착증 환자는 여름에도 이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쐬면 갑자기 시리고 아파집니다. 따뜻해지면 증상이 좋아지고 그렇지만 디스크는 그런 변화가 없어요. 어느 위치에서도 계속 아프고 따뜻하든 춥든 통증이 일정하게 오는 것이 이제 디스크의 증상이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심해지면은 배뇨 곤란까지 특히 남자들 성기능까지 다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오는데 이제 디스크 때는 그게 오면 심하게 옵니다. 근데 협착증은 그렇게 심하게 오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검사는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MR을 찍으면 디스크는 이렇게 이제 이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직접 신경을 누르는 거고 협착증은 이제 저기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신경이 내려가는 관이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을 진단을 금방 감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이제 대개 비수적인 치료로 처음에 잘 됩니다. 한 디스크 같은 경우는 80, 90%가 약물 치료하면 좀 잘 되는데, 근데 이 협착증은 처음에 좀 치료하면 증상이 좀 좋아집니다. 근데 이것은 가면 갈수록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또 좋아졌다가 또 일정 어느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고 이제 그것이 점점 악화되면은 결국은 그 구멍이 좁아진 걸 넓혀줘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약물 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물리 치료도 하고 이런 비수적인 치료를 해서 한 7, 80%는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20, 30%는 이제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수술은 아까 그런 비수적인 치료를 산해직주해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또 다리가 마비되거나 대소변장애 뭐 일상생활하는데 어렵고 이럴 때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아까 이제 디스크는 아까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협착증은 좁아진 관을 넓혀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수술 방법이 기존에 이제 고식적인 방법이 있었고 제가 아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최소 침습적 그 미세 이제 척수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두 가지 최근에는 이제 거의 그런 방법이면 미세 최소 침습 방법을 수술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수술이 뭐냐 이제 장점이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통증이 좋고 절개를 하지 않고
한 6mm에서 한 10mm 정도 구멍만 뚫어서 넷이 흘러서 옛날에 기존적으로 칼로 째고 하던 수술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적게 째기 때문에 수술의 통증이 적고 불안전증도 발생하지 않고 또 출혈도 적고 그래서 회복도 빠르고 입원도 작게 하고 흉터도 없고 또 마취도 안 하고 국소마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한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내시경을 그 관을 통해서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러면 안에가 저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조직들이 보여요. 저게 이제 크게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서 보이지만 사실은 한 8mm 내에서 저렇게 보일 수 있는 건데 저걸 이제 몇십 배 저렇게 확대를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을 다칠 수 있는 걸 피할 수가 있고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뼈 조직을 저런 그 마이크로 벌을 이용해서 이게 구멍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을 해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뭐 50배, 100배를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뼈를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신경 주위에 있는 조직을 저런 식으로 살살. 근데 굉장히 확대돼서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수술을 해놓고 나면 했는지 안 했는지도 표가 안 날 정도로 하는 수술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수술을 하면 저렇게 구멍 하나 뚫리는 저런 정도의 수술이라 굉장히 회복도 빠르고 그래서 굉장히 환자한테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방법은 제일 많이 디스크나 협전이 생기는 게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일을 한다든지 또 쪼글대 앉아서 하는 자세 이런 게 이제 이 병들을 악화시키고 왜 그러냐 우리가 쪼글대 앉으면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서 있을 때보다 두 배가 높아져요. 그래서 쪼글대 앉아서 하는 일이 이제 디스크를 많이 유발시키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직장 생활할 때도 서서 일을 하시는 분보다 앉아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훨씬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디스크 받는 압력도 강하고 운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른 생활을 하기가 갑작스럽고 그런 아까 좋지 않은 자세를 피하는 것이 제1번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운동을 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이런 예방이 됐고 또 칼슘 비타민 D 많이 먹어서 골다공증도 예방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술 뭐 담배는 항상 모든 병의 만병의 근원이니까 이걸 피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척추에 대해서는 대충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생을 행복해지는데 골프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골프를 하면서 손상되는 예가 많이 그 근골격계 골프 손상을 어떻게 예방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늦게까지 골프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잠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골프 국민 훈장이 있어요. 골프 훈장 잠깐 제 내용 소개하면 우리는 골프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따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뭐 투어 프로들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풀스윙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핸디 확립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골프에 나갈 뻔할 경우 왕싱글을 지퍼로 삼는다. 정확한 아이언과 웅장한 드라이버로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퍼팅을 개발하고 비긴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장타의 힘과 강력한 숏게임의 정신을 기른다. 뭐 부킹과 티샷에서 질서를 앞세우며 전홀을 배판을 숭상하고 또 핸디와 구찌의 뿌리박은 상주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서로의 불편함을 부추기고 갈구는 압박정신을 북돋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19분의 앞날을 내다보며 뭐 10년과 근질을 버린 야비한 골퍼로서 라운드의 장기를 모아서 줄기찬 여력으로 베스트 스코어를 창조하자. 그래서 저도 골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골프를 해서 제가 그 전에 94년도에 챔피언대 전주 그 샹그릴라 챔피언대 도전을 해서 한번 챔피언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2014년도에 근데 제가 6전 7기라고 썼잖아요. 1회 때부터 계속 참석을 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1등으로 가다가 또 떨어지고 2등으로 또 떨어지고 그래서 2등 3등 계속 하다가 이제 마지막 7번째 마지막 도전이다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챔피언이 한번 됐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의 골프 우학 연구라는 것을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프는 보통 성인의 약 10년 20%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즐기고 있다고 그러고요. 8년 10kg 정도 보행을 하는데 중등도의 스포츠 손상으로 골프 운동이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스포츠학회에서
이제 골프로 발생하는 운동이 이제 크게 10가지가 있습니다. 뭐 허리, 팔꿈치, 어깨 쭉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요통,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여러분 많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어깨 손상, 무릎 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만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 손상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좀 달라요. 아마추어들은 이제 프로들은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투 머치 플레이를 해서 그게 한 80%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추어는 한 26% 정도 그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스윙 메커니즘이 잘못돼 가지고 오는 것이 프로들은 한 건도 없어요. 되게 아마추어들이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 치다 보면 뒷땅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버헤딩이 됨으로 생기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이제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마추어들 골프 손상 원인을 잘 분석을 해보면 제 1번이 부정확한 자세,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근력과 유연성의 결핍이 돼 있고, 세 번째가 나쁜 스윙 궤도, 그다음에 뭐 워밍도 안 하지 않고 장시간 고정된 자세, 뭐 이런 것, 또 갑자기 운동을 많이 할 때 벼락치기 연습. 보통 PG에서 권장하는 연습량은 하루에 풀스윙을 100 내지 200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것이 권고 연습량입니다. 골프 손상 중에 제일 많은 게 척추 손상입니다. 척추는 여러분들 이 척추에 골프가 상당히 무리를 많이 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 골프들을 한 뭐 20년 된 프로 골프들 사진 찍어보면 허리가 거의 만신창이에요. 그래서 허리 이 골프가 허리에는 게 좋은 운동은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게 서 있을 때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100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골프를 할 때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그 받는 압력이 220N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 공을 딱 때리는 순간에는 체중의 8배 정도 허리에 힘이 가해지고, 우리가 보통 달리기 할 때가 3배, 노즈기 할 때가 한 7배 정도의 힘이 가해지거든요. 이 골프 할 때 약간 몸 스트레칭을 잘 풀지 않고 안전사로 일면 척추 부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척추 손상 그 위험 인물은 이제 평소 요통이 있거나 나이 드신 분, 흡연자, 뭐 허리를 많이 쓰는 노동자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척추 손상 원인이 이제 우리가 스윙이 옛날 이제 클래식 스윙이 있고 요즘에 모던 스윙이 있는데, 옛날 클래식 스윙은 저렇게 허리를 팔로 스윙할 때 많이 굽히는 C자형으로 하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렇게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서 척추 손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공을 때리는 순간에 갑자기 너무 급속하게 감속하려다가 그 힘을 못 이겨서 이제 흉 요추에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운동하다가 이렇게 그냥 바닥에 쭉 들어 눕는 저런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손상 때는 어떠한 척추 손상이 주로 오냐? 제일 많은 게 아까 이제 근육 인대 손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에 무리가 해서 오는 관절 염증이라든지 관절에 관절염,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도 생길 수 있고 불안전증,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증상 저런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척추 손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상시에 평척추 주 있는 근육을, 특히 복근, 엉덩이, 넓적다리 있는 근육을 굉장히 훈련을 강화를 좀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근육이 유연성이 유지가 되도록, 이게 척추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근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크게 코어 근육 하는데, 코어 근육은 쉽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누워서 엉덩이 들어 올리기 저런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척추 뒤쪽에 있는 후 관절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그것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발을 들어 올려가지고 올리는 운동, 그 다음에 앞뒤 이렇게 운동을 그냥 아침 전에 주무시기 전에 또 일어나서 잠깐 한 20회씩만 해도 굉장히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예방하려면 이제 그 특히 근력과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골프는 스윙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좀 잘 쳐보려고 막 C자 모양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많이 생깁니다. 척추.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스윙이 이제 이렇게 C자형으로 가는 것을 그냥 몸 전체를 이렇게 회전하는 모든 스윙으로 체중을 바꿔야 되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회전은 몸만 회전하다 보면 무릎도 손상이 많이 오는데 오래 골프를 치려면 이게 몸통을 같이 돌리는 저런 모든 스윙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거. 어깨 손상은 대개 이제 50세 이상의 낮은 핸디캡, 50세 이상의 낮은 핸디캡으로 아마추어한테 주로 생기는데, 어깨를 너무 스윙을 많이 하려고 때 주로 생기는 거죠, 어깨는. 그래서 이제 어깨 손상의 원인은 과용, 또 부정확한 스윙 메커니즘, 불충분한 워밍업, 또 어깨 주위 근육이 약화됐을 때, 그래서 주로 생기는 것이 저기 이제 저 어깨 저 위에 있는 게 견봉돌기인데, 그
뼈하고 요 뼈하고 자꾸 이제 부딪히는 그런 견봉화 충돌증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여러분들 회전근개 파일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회전근개가 이렇게 근육이 붙는데 우리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인데 그게 이제 자꾸 부딪히면서 파열이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인대가 늘어나서 어깨 관절 불안전성, 관절염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어깨 이는 주로 손상이 스윙을 백스윙을 크게 하려고 다 생기는데 그래서 대개 특히 중년 층에서는 그 유연치 못하기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백스윙을 좀 크게 하려면 방법이 백스윙 때 왼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는 것이 그 백스윙을 좀 크게 할 수 있어서 예방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어드레스 때 오른쪽 서해부를 저런 식으로 오른쪽 다리를 이제 오른손잡이 때 이야기입니다. 뒤로 미리 빼놓고 백스윙을 하게 되면 백스윙을 쉽게 좀 할 수 있어서 예방을 시키기 때문에 이걸로만 해도 어깨 손상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손상인데 우리가 이제 골프를 잘 치려면 왼쪽을 딱 버텨가지고 공을 치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근육이 약한 무릎 주위에 있는 인대가 약하면 그 무릎 외측에 있는 인대가 파열이 잘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운 스윙 때 왼쪽 다리를 딱 잡고 스윙을 순간 이렇게 하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 무릎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 잘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골프를 하고 오셔서 무릎이 아프다고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이 인대 손상이나 연골판 손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갑자기 피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장년 돼서 골프상 예방하려면 하여간 아까 골프 평상시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고 특히 유연성을 많이 길러주는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우리가 스윙을 아까 바꾸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꼭 하기 전에 워밍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기 시체에 맞는 장비, 제 몸은 내가 힘이 없는데 너무 무거운 걸 든다든지 그랬을 때는 부상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좀 맞는 그 장비라든지 신발을 꼭 신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고 라운딩 횟수도 요새 보면 직업이 골프인 사람도 있어요. 아주 골프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결국은 좋아해서 그러겠지만 오래 못 칩니다. 부상이 와서. 그래서 이제 이것만 이제 마지막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워밍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15분 워밍업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5분간은 빠르게 걷거나 조깅을 하고 그 다음에 3분 있는데 3분은 이제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그 다음 3분은 처음에는 2분의 1 스윙 그 다음에 4분의 3 스윙 그 다음에 풀 스윙 이 순서대로 스트레칭을 하면 부상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분의 꽃버팅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1분은 이제 티그라운드에 서서 연습 그 빈 스윙을 몇 번 하시는 게 이제 15분 워밍업 스트레칭 운동이라고 교과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골프에 대해서 좀 주제넓게 강의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골프 중에 좋아하는 게 하나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허심두와 필경구 무력전타 무원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심 마음을 비우고 두하 머리를 들지 말고 그다음에 필경구 공을 똑바로 보고 그다음에 무력 힘을 빼고 그다음에 정확히 정타 공을 치고 그 다음에 말을 너무 떠들지 말고 조용히 웃어라 하는 무언소. 이 골프에 필요한 것이 전부 요약된 이걸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만든 겁니다. 이거를. 이분이 굉장히 한학 읽을 때 저거 지금은 작고 하셨는데 굉장히 한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오늘 갑자기 이걸 딱 써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여기서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걸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 있고. 그 다음 마지막이세요. 골프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해저드는 골프를 극적으로 한다. 해저드 없는 골프는 생명도 혼도 없는 지루한 게임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 골프가 우리 인생하고 굉장히 많이 흡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좌절과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또 우리 인생인데 그게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또 인생이 지루하겠습니까? 약간 여러분 사시다가 뭐 그런 힘들 것이도 꼭 잘 이겨내시고 또 아까 이런 건강 예방 제가 강조를 했으니까 잘 건강을 지키셔서 100세까지 꼭 걸어서 두 발로 걸으실 수 있고 골프를 즐기셔서 즐기면서 여러분의 여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서없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